무료 공연, 재능 기부 활동 등을 통해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는 작곡가 이루마. 소외계층 지원은 물론 환경보호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토록 나눔에 앞장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의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고, 왜 하는지는 솔직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분들은 와, 이루마 참 너무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무료로 공연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연주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공연장을 찾아오기 힘든 분들도 계시지. 뭐 그게 일 때문에, 바빠서, 아니면은 학교 때문에, 그런 학업 때문에, 아니면은 뭐 몸이 불편해서. 딱 그러면 딱 정해져 있죠. 학교, 회사, 병원. 제가 그런 곳을 가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쩔 때는 개런티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개런티가 있을 때는 제가 다 기부를 해버리고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요. 저도 연주가 더 잘 되고 아마 공연장에서 듣는 연주보다 더 연주가 더 좋을걸요? 왜냐면 마음에 부담이 없기 때문이죠. 나눔으로 자신을 채우는 작곡가 이루마. 그런 그의 가장 오래된 꿈은 바로 음악학교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꿈이에요. 대학교 졸업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클래식을 하지도 않고 재즈를 하지도 않아요. 그냥 제 음악을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냥 제가 스스로 터득한 거였고 모든 걸 그랬죠. 하지만 분명히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클래식은 안 맞고, 그렇다고 재즈 뮤지션도 아닌 어떤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놀리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나눠주고 싶어요. 예, 그리고 제가 배웠었던 것들도 남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로 남겨야 되는 건데, 제가 아무 말 안 하고서 혼자서 그냥 저만 간직하고 있다면 뭐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눠주고 들려주고 알려주고 하고 싶어요. 예. 그게 제 꿈이에요. 그리고 작곡가 이루마의 또 다른 꿈은 세계로 향합니다. 그의 음악은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2002년 프랑스 깐느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의 음반 박람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초청 공연을 가진 후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무대로 활동 중인 작곡가 이루마. 세계 각국의 많은 음악가들이 작곡가 이루마의 곡을 연주하고 샘플링할 정도로 그의 음악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음악을 통해 이루마 자신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알리고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해외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알리는 것이 그의 바람입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제 음악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한참 이제 드라마 덕을 많이 봤었죠. 드라마에 이제 제 음악이 실리면서 일본에서도 활동할 기회가 있었었고, 한참. 우선 지금 호주 쪽에서도 반응이 정말 좋아가지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영어권이기 때문에 헐리우드라든가 뭐 미국, 뭐 영국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서 뭔가 제가 새로운 음악을 발표한다거나 아니면 가수한테 곡을 준다거나 뭐 이런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음악과 나눔 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작곡가 이루마. 작곡가 연주자가 아닌 인간 이루마로 그가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일까요? 제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좀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 이름 석자로라도 그냥 누군가 이루마다 했을 때
그 사람은 뭔가 굉장히 많은 음악을 썼고 그 음악이 참 좋고 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한 번쯤은 좀 들어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 상대방이 봤을 때도 정말 참 잘 지내왔구나. 참 다른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나를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뭔가 막 이렇게 뿜어내고 싶지도 않고 예, 그냥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클래식도 아니고 재즈.